서버는 HTTP와 JSON 포맷 형식으로 연동이 됩니다. JSON 포맷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JSON은 경량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포맷으로 네임과 밸류 형태의 쌍으로 된 컬렉션 타입입니다. 다음으로 설계의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중소상인들이 원하는 때에 주변 소비자에게 상품을 광고할 수 있는 위치 기반 광고 서비스이고, 중소상인들은 지도를 통해서 주변 소비자 수를 파악하여 좀 더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소비자는 가게 제품 정보를 확인을 하고 푸시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광고와의 차별점입니다. 현재 중소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광고 방법으로는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행인에게 배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비용 또한 디자인 비용, 홍보물 인쇄 비용, 인건비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홍보물에 인쇄한 내용은 특정 기간 동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땡 잡은 날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주변 소비자에게 푸시 메시지를 통해 광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비용 또한 무료 또는 적은 광고 비용이 들겠고 내용은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설계 세부 내용 세 번째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소비자는 회원 가입과 그리고 광고 열람, 즐겨 찾는 가게 관리, 푸시 알림을 수신을 받을 수가 있고, 광고주는 광고를 등록을 하고 광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클라이언트 부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은 PHP 서비스 구성입니다. PHP는 총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은 모드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저 PHP는 회원 정보 및 정보 관리와 로그인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계 세부 내용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가 광고 알림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앱에 로그인을 하고 위치를 탐색하여서 서버에 광고를 요청하게 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광고 리스트를 뿌려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고주, 광고 등록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광고주는 가게에 대한 정보와 광고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등록을 하고 서버는 가게 정보의 위치를 기반으로 소비자와의 위치를 계산하여 5km 내에 있는 소비자에게 구글 서버를 통해서 푸시 메시지를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열람에 대한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JSON 응답입니다. 광고 열람 파라미터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광고 목록을 요청하는 모드와 그리고 광고 카테고리 그리고 현재 위치의 위도 경도 정보입니다. 다음 JSON 리스판스로는 에러 여부와 그리고 광고에 대한 리스트를 리스판스로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고 등록 파라미터와 JSON 응답입니다. 광고 등록은 역시 광고 등록을 하는 모드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게에 대한 정보가 있고 JSON 응답으로는 에러인지 에러가 아닌지 연과일을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핵심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화면과 메인 광고 화면, 메인 지도 화면, 그리고 슬라이드 메뉴입니다. 메인 광고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메인 광고 리스트에서는 현재 위치가 나타나 있고 또한 현재 위치를 재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리스트별로 나타나서 내 주변 5km에 있는 광고들의 할인율과 사진 그리고 제품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인 화면 지도입니다. 메인 화면 지도에서는 내 위치를 주변으로 소비자의 수와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광고주는 본 지도를 통해서 소비자 수를 파악하여 좀 더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설계 결과 마지막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왼쪽 그림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한 결과이고 오른쪽 그림은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광고가 들어가 있는 화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